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비트코인의 장점이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번 다뤘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인데요.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내재 가치가 없는 것은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닌 화폐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면 뭐 사실 원화도 뭐 내재 가치가 그 종이값이지 뭐딴게 있겠냐고요. 금은 산업용 수요가 6.7%입니다. 가치 저장용 수요, 즉 장신구, 골드바, 금화 등등이 93.3%입니다. 장신구는 산업용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굳이 도금이 아니라 순금 장신구라는 이유는 대표 때 가치 손실이 적기 때문이므로 일종의 가치 저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산업용 수요는 금그 자체의 특성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내재 가치이고, 가치 저장용 수요는 금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하에 일어난 수요로 내재 가치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요를 가지고 계산한 금 1g의 내재 가치는 약 6,866원입니다. 5만 원권은 104.72 제곱센티미터짜리 수면으로 시중에서 파는 수면은 제곱센티미터당 약 1.2444원으로 5만 원짜리의 내재 가치는 130원입니다. 비트코인은 장부에 기록된 숫자로 내재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폐는 내재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금의 경우 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신뢰는 있지만 금으로 물건을 살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없습니다. 원화는 물건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있지만 가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트코인은 금보단 적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받는 가게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화폐의 가치는 내재 가치가 아니라 신뢰에서 오는 것이므로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 없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국가가 보증하지 않는다. 화폐는 원래 자연적으로 생겼지 국가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좀 이상한 경우입니다. 금은 국가가 보증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금을 믿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돈으로 쓰였어요. 원화를 국가에서 보증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의 기능을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폐의 용도 중 하나는 교환의 매개입니다. 하지만 원화를 국가에 가지고 가면 물건으로 바꿔주나요? 안 바꿔주죠. 원화를 물건으로 바꾸려면 국가가 아니라 상인한테 가야 됩니다. 뭐 금본위지였으면 뭐 교환가치 보증한다고 할수 있겠지만 아니었으니까 뭐 교환가치를 국가가 아니라 뭐 물건을 바꿔주는 상인을 보증하는 거겠죠 아마. 어쨌든 상인들도 또 다른 상인이 물건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물건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화는 국가가 아니라 상인이 부유한 물건으로 보증됩니다. 화폐의 또 다른 용도는 가치 저장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화폐의 가치를 유지시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화폐로 가치를 저장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원화는 국가가 교환도 가치 저장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화폐가 되는데 국가의 보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이랑 바꿔주면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받는 가계가 있으므로 비트코인은 화폐입니다. 그 아래에 보이는 그 지도는 서울에서 비트코인 받는 곳이
그 캡처에서 왔습니다. 법정화폐의 리스크는 국가, 원화, 달러, 위안 같은 국가가 발행하는 돈은 국가가 원하면 발행량을 마음껏 늘릴 수 있습니다. 법정화폐 리스크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원하는 발행량을 마구잡이로 늘려 화폐의 희석성을 원하는 만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찍어낼지도 지멋대로라서 이론상 무한히 찍어낼 수 있습니다. 뭐 초인플레이션 뭐 일으킬 수도 있겠죠. 국가가 원하면 뭐. 아래는 그 미국 염투통화나 세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발행량을 통제하는 기관이 없고 발행은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발행되므로 비트코인은 발행자 리스크가 없습니다. 화폐량이 아니라 화폐 시총이 중요하다. 화폐량이 아무리 많아도 거래하는데 충분한 화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사과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발행량이 1만 개의 화폐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사과를 거래하는데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1천만 개를 추가로 발행합니다. 그러면 화폐 부족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흔해져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사과값이 올라 사과를 거래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폐량이 늘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화폐량은 고정인데 물건이 늘어나도 화폐는 충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 사과가 10개가 있고 화폐가 1만 개가 있습니다. 그때 사과를 거래할 화폐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100개가 더 늘어서 사과가 110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거래할 화폐가 부족할까요? 아닙니다. 사과가 흔해져 사과값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과 한 개를 거래하는 데 필요한 돈이 들어서 사과가 100개가 늘어나도 뭐 개당 드는 돈이 줄어들어서 뭐총 사과 거래하는 데 필요한 총액을 같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발행량이 제한되어 화폐가 되면 거래하는데 충분한 화폐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량이 그대로라도 물건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올라갈 것이므로 물건이 많아져도 물건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돈은 충분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선 누구나 비용을 들여야 한다. 원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린 힘들게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종이에 인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발행하려고 해도 막대한 전기료가 들고요. 살려고 해도 돈이 듭니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비트코인은 공평한 돈입니다. 이건 뭐 그냥 참고용으로 보세요. 그냥 재미로 써놨습니다. 비트코인이 달러를 추월하려면 원화는 이번 상승장에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총의 약두 배가 한국 염두통화량이니까 두 배만 오르면 추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비트코인이 약 15배가 올라야 되므로 이번 상승장에 달러를 추월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